네, 안녕하세요. 2019년 EBS 수능 특강의 영어 27강의 두 번째 지문입니다. 이 지문 빈칸 추론인데요. 맨 마지막에 있어서 많이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윗글에 나와 있는 예시를 하나씩 읽으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There are physiological processes. physiological이라는 단어는요, 길게 좀 보면요, 크게 보면 이건 생리적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생리적 현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줌 마렵고 똥 마렵고 땀 나는 게 바로 생리적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하지마! 라고 하면 멈출 수 있다면 그 생리적 현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시험을 보는데 심장이 막 쿵쿵쿵 뛰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긴장하지 마. 네? 그래서 더 이상 긴장이 안 된다면 그건 생리적 현상이 아닌 거죠. 막 오줌이 마려워요. 아, 막 저기 자동차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 휴게소가 막 2시간 남은 거야. 아, 기름 막혀. 자, 오줌 마렵지 마! 되나? 안 되지. 그러면 그거는 생리적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리의 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구조, 이런 게 바로 생리적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리적 현상이 존재하는데요. Take place. 존재하는데 발생하는 녀석이죠. 그런데 언제 발생하느냐? when이라는 부사절일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무언가와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we are faced with, 우리가 얼굴이 된 게 아니라 직면이 됐죠. we are faced, 어떤 것에 직면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생리적 현상이라는 것이, 과정이라는 것이 존재한대요. when we are frightened, 우리가 깜놀하게 되면 the brain releases two groups of chemicals, 뇌는 두 종류의 케미컬들, 화학물질들 이렇게 분출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게 엔도카비노이드라는 녀석과 그리고 에피오이드라는 녀석입니다. As they surge through our brain, surge라는 동사가 쇄도하다라는 뜻인데요. 마구마구 파도처럼 막 물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케미컬들은 keep 목적어 from ing하게 해주죠. 그리고 give us really energy and clarity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쪽 칠판 좀 보시. keep 목적어 from ing 구조가 돼서 이 부분을 목적격 보호라고 보면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지 못하게 막다로 해석이 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요, 학교에서 이제 내신을 내다 보면 keep을 갖고 좀 바꿨을 수 있죠. stop 같은 동사나 prohibit이나 inhibit, 힌더와 같은 동사들은 이제 금지류 동사로 봅니다. 그래서 이 동사들은 뒤에 반드시 from이라는 전치사와 ing를 같이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나와서 keep 목적어 from ing 구조로 뒤에 이렇게 문장 나와서 여기 보면 하지 못하게 막다라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단어에서는 부정적인 단어가 안 나온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얘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목적어가 ing 하지 못하도록 막다. 그래서 해석은 우리로 하여금 feeling pain,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화합물질이 탁 들어오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총을 맞은 막 병사가 막 얘기하잖아. 막 이 편지는 고향에 있는 메리에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야 뭐 안 죽어 이런 생각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완전 죽어 갖고 거의 공포에 질리면요. 뇌가 포기해 갖고 뭐 엄청 뭐 마약 성분의 수많은 그 화학물질들 몸에 퍼뜨린대요. 그래서 막 시체들이 막 덜덜덜 떠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좋아서 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약간 도시괴담인가? 아 약간 그런 게 있어.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keep 목적 from ing,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막아준다, 그렇게 못하게 한다 라고 해석됐죠. 그 다음 이제 스크린 다시 돌아오셔서 end 병렬 구조를 보시면 세모치라고 있는 end 뒤에 누가 있어? give 동사 원형이 있죠. 그럼 얘랑 똑같이 생긴 건 앞에 있는 keep인 거예요. io에게 do를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rush of energy clarity, 엄청난 에너지와 clarity, 명확함을 주는데 그것은 help us where we need it most, 우리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게 될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명확함 그리고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it, 저것은 앞에 있는 energy and clarity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포에 사로잡혔잖아요. 호랑이랑 눈이 마주쳤잖아.
혹은 전쟁터에서 내가 싸워야 되는 거잖아. 얘를 이기면 내가 살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이 되면 갑자기 에너지와 명확함이 확 생기는 거죠. 명석함이. 근데 그것이 우리 가장 많이 필요할 때니까 와르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시가 나오죠. You have heard. 아마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Average size of mothers, finding strength too. 어떤 엄마인데 그냥 평균적인 어머님, 한마디로 힘이 셀 수는 없는 그런 엄마들이 finding the strength, 강력함을 찾게 되는 엄마를 찾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것이죠. To pull heavy objects off their children before they are crushed. 그들이 산전조각 나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은 앞에 있는 그들의 아이입니다. 같이 연결해 주세요. 아이가 막 무거운 물체에 막 깔려갖고 산산조각 나기 전에 아이로부터 그 무거운 물건을 확 드러내버렸던 그냥 평균적인 사이즈의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 한 번 정도 들어보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죽을 것 같으니까 초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 초능력은 엄청난 에너지와 클래리티일 텐데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뜨개질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아기가 차에 깔리니까 차를 확 드러낸 거죠. 우리 아기 살려야 돼요! 이러면서. 이해가요?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위에 있었던 두 가지 종류의 케미컬들에서 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That's adrenaline. 그게 바로 아드레날린입니다. One of the hormones triggered by fear. 공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trigger. 만들어지고 시동이 걸리게 되는 호르몬 중 하나인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죠. Many survivors and natural disaster and plane crash talk about how in the heat of a moment they just did what they had to do without awareness of their injuries or any feelings of lost control. 문장 나왔습니다. 동사에 토크 나왔고요. 밑줄 친 빨간색 밑줄은 문장의 주어입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나 자연재해에서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은 talk about,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in the heat of a moment 어떤 이런 그 순간에 열기 속에서 they just did what they had to do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그저 해냈는가를 자신들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비행기가 떨어져갖고 뭐 예를 들어 팔에 뭐 피가 났는데 밀림을 막 한 달 동안 걸어갖고 마을에 도착해서 자기가 살아났다 이런 내용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했느냐? 너무 힘들었고 체력이 없는데도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Without awareness, 뭐뭐도 없이 어떤 인식 없이 자기가 부상을 입었다는 느낌 혹은 자기가 통제를 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해냈는지를 마구마구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숨어있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호르몬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너지가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하니까 이때 살아났다. 이런 맥락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Fear actually enable people to 아까 우리 칠판에 적었던 keep 목적어 from ing가 뭐뭐 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었다면 방금 우리 문장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enable이라는 동사는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썼던 keep 목적어 from ing와 달리 이 동사는 목적어가 투부정사할 수 있도록 즉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능력을 주다라는 동사 자리에 예를 들어서 허용하다 allow 같은 동사 들어가도 괜찮아요. 만약에 cause 원인을 부여하다 이런 식의 동사가 나와도 괜찮아요. 이 뒤에 있는 이 뜻만 좀 바뀔 뿐인 것이죠. 그리고 이 녀석은 뒤에 반드시 투부정사를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keep 목적어 from ing 위쪽에 있었죠? 쟤랑 다르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지문 들어가시면 공포는 실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오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오세요. 왜 안 돌아오고 있죠? 오케이. 투부정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1번 자신의 편안한 지대를 떠나게 된다. 그런 핵심은 아니었지. 이 사람이 비행기 추락을 했는데 자기 편안한 데가 비행기 추락 현장이겠어요? 거기서 이제 걸어 나와갖고 한 거니까. 근데 편안한 곳은 아니잖아요. 2번 plunge 푹 빠집니다. 어디로? 자신을 부인하는 난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곳으로 깊게 빠지게 했다라면 전체 내용의 반대말이죠. 오히려 앞에 있는 공포가 사람들로 하여금 살기 위해서 일을 하게 하고 막 싸우게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3번 살기 위해서 극단적인 조치까지도 취하게 되는 것이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4번에 보면 비합리적인 생각이나 반응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고 5번은 창의적인 상상력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 딱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자, 지문에 그 전체적인 깔끔한 것도 있기 때문에 구분 돕기 해드렸고 그리고 또 이 지문 자체는 빈칸을 위해서 설계된 글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순서 문장 삽입 거리들이 존재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문제 반드시 잘 풀어보시고 또 구문 독해하는 지문은 또 열심히 좀 들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강 2번 여기까지입니다.